자, 오늘은 혼의 도시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혼의 도시. 혼의 도시에 많은 보혈의 능력. 얘기, 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혼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두 개 비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면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비유되어질 수 있는 이 의미가, 지리학적 의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또 영적인 의미,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딱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곳 교회, 또 하나는 우리의 내면, 내면 중에서 특히 어디라고요? 혼, 혼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그럴 때 이 우리의 지정의가 있는 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쉽지 않은 메시지고요. 그래서 아가서나 또 우리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 이야기할 때 교회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집이기도 하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야 할 것은 혼입니다. 혼. 지금 기도의 집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지고 24시 기도의 집이 되고 뭐 하루에 세 번 하던 일곱 번 하던 다양하게 하지만 그러나 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캐치하거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난주에 이거 설교했을 때요. 유튜브가 확 조회수가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또 특별히 이제 영성사역했던 많은 분들이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좀 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용기를 얻어서 혼의 도시 두 번째,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계속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혼이 다시 재건되어야 된다. 즉, 혼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도시가 재건되어진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삼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고 성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야죠.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우리는 다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중에서 성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것과 관련된 본문이 어디 있죠?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혼이 무너지고 내 혼이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과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또 삼중적 의미의 그 책의 내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는지 느헤미야를 좀 통해서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성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물었을 때 그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그에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을 때 저희가 내게 이르되 그런 사람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부들은 소화되었다. 네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을 만납니다. 이게 뭐죠? 의미로 보면 내면의 도시가 무너질 때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이 훼파되어지고 결국 그 성의 출입구가 되어지는 성문도 불타버린다는 거죠. 이 네 가지의 특징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 이분이 술에 대해서 확 열어놔서 문을 열어놓고 되면 술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술로 인해서 큰 환난 당한다는 느낌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술로 술 취하고 뭐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내 자신이 훼파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은 소화되어가고 그 불타버려갖고 그 다음은 줄기차게 그냥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죠. 술을 한창 마시고 아침에 해장해야 된다고 해장술을 또 해요. 그러면서 계속 왜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리고 결국은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본인도 술을 끌어야 되는지 알지만 계속 열려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 문은 열려있으니까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문이 닫혀있지 않고 활짝 열려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내면은 그의 성은 무너지는 거죠. 너무나도 그 의미가 마음에 이렇게 확 오죠. 이것이 다시 회복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12절 43절입니다. 시작. 아래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지고 문이 다 채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파수꾼들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성이 된 거죠. 그렇게 완성되어지면서 나의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는 이제 내가 나를 지키게 되면서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이것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부녀들, 아이들도 즐거워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계속 멀리까지 예루살렘 성이 기뻐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게 됐습니까? 이것이 이제 혼의 도시가 무너졌을 때와 다시 완성, 완공되었을 때 두 극단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자, 7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네. 예루살렘 성문을 언제 열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앞뒤를 보면 1절부터 다 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높이 뜨기 전까지 문을 닫아요. 근데 높이 뜨면 이제는 열어도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제 태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때 이제 성령과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강력하게 떠서 비춰줄 때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보호하신가 역사 계속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도 적이 들어오거나 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죠. 아니, 릴리 목사님 사역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좀 이렇게 다르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이 정말 해가 높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높이 떠 있는. 이게 아주 강력하게 비치니까 똑같은 얘기인데도 막 정말 파워풀하게 나가는 거죠. 정말 파워풀하게 나가요. 절대 교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내일 목사님 정말 7년, 8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분, 저분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 말씀에 있으면 그냥 누가 얘기해도 절대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열려있어요. 하늘이 열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태양이 강력하게 비쳐요. 어찌 보면 또 이번에 저 처음 알았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따로 있을 동안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만에서 1인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22번 갔다 왔어요. 계속 키부츠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요. 가서 그냥 성지순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문이 거치는 게 없어요. 딱 열린 상태로 빛이 쫙 비치니까 걸리는 게 없이 그냥 쫙쫙쫙. 저에게도 릴리의 목사님의 영이 임하여서 저도 나름대로 걸림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조금 얘기를 듣는데 이때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성문이 열어놔도 피해를 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둠일 때, 밤이 되어 해가 뜨기 전에 그럴 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밤에 활짝 열어놓고 낮에 성령으로 임할 때 확 닫아놔갖고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공격을, 왜요? 열어놨으니까 밤에 계속 공격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문으로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을 이렇게 뭐랄까 딱 세우면 된다가 아니라 세워놓고 그 성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고 닫고 하는 그걸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세워놨는데 그 후로 건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과거의 은혜 한번 받은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온다.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낮과 밤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실 때 문을 열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밤이 됐을 때 닫고 그래서 보호와 지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게 잘 이해되면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1대1 DNA를 하고 그것에서 양육적 관계, DNA에서 N의 Nurturing Relationship이라는 걸 하죠. 양육적 관계. 이 사람이 기도재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혼의 도시의 상태를 보아야 돼요. 도대체 어디가 무너졌는지. 근데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면 쉽게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줘서 어떻게 다시 그 성을 이 사람이 재건해야 되는지를 어디가 무너진지 보면 세우지, 거기에 맞게 세워주겠죠.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해서 나도 섰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요렇게 요렇게 똑같이 하십시오. 거의 안 맞아요. 사람마다 열어놓은 문이 다르고 성벽, 무너져 있는 성벽에 그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 이게 너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쉽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영적 상태의 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여러분 잠깐 지나면서 얘기했지만 아데피문의 그 만도 테클라 한국에서 간 어떤 자매가 이제 수녀가 되기라고 거기 들어가서 잠깐 있는데 영으로 봤죠. 수녀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녀가 되는 쪽으로 갔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마더 테클라 뭐라 하냐면 너는 손댈 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돼야 될지 모르겠다는 수녀가 될 정도면 보통 수준 아니잖아요. 그 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내면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혼의 도시를 다룬 문제는 정말 완전 별개라는 거죠. 아, 이거를요. 이거는 자녀를 양육하는 개념과 참 비슷하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해 본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빨리빨리 대처가 돼요.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마치 첫 아기가 나면 아기가 울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갖고 막 헤매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뭐 뭔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더 울리게 만들고 이렇게 대처를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양육적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의 혼의 도시가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열려있는 문을 닫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이런 얘기가 감이 들어오시죠? 안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성문이지만 이 마음의 성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입이에요. 오늘은 이제 눈을 살펴볼 거지만 입. 그래서 여기에 파수꾼 세우라. 참 이걸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눈에는 뭐가 있어요? 눈꺼풀이 있어요. 입에도 입술이 있어서 귀는 귀 꺼풀은 왜 없을까요? 귀가 듣기 싫으면 그냥 귀가 딱 닫혔다가 듣고 싶은 얘기 때 귀가 딱 근데 귀는 그거 없어요. 벌써 여러분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뭘까요? 눈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지 않을 것.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입은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문이 무너졌다. 그럴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 혼의 도시에서 문의 역할을 하는 눈, 듣는 귀, 또 앞으로 나오는 입, 이 부분들이 무너져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눈의 실제적인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 눈으로 보는 모든 기능은 우리의 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봤다라고 하지만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주변에 다 보고 있는. 그러니까 눈은 우리 온 몸의 등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뭘 보느냐가 결국 내 혼의 도시의 문을 지키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눈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눈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 눈이 계속 비키니 입은 아가씨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것만 상상이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눈이 온 몸의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난 내 마음 내 눈인데 내 마음대로 보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보는 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 성의 문이 회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도 그런 것만 보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잠언 6장 17절 봅시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눈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교만한 눈에 대한 이야기, 교만한 눈. 교만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서론만 이야기하면 교만은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망하는, 패망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내가 뭔가 좀 되려고 했다가 교만으로 딱 가면 망하는 첫 번째. 내가 막 기도재단 해갖고 막 은혜 받고 이러는데 그 사이에 교만이 딱 들어오면 이게 갑자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를, 기도했어? 했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쳐다보는 그 눈이 난 했다, 넌 안 했지,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눈으로 딱 가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통해서 나타나요.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될 때 눈에 총명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 노안이 들고 이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고 몽골 사람이 세계에서 눈이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눈이 굉장히 피로가 좋아지고 2.0이 아니라 4.0, 5.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하고 진짜 있어보면 그러면 저희 말이 온대요. 우리는 어디 어디 안 보여요. 저기 보인대. 우리는 안 보이는데 저 들판에서 말이 오는 거를 몽골 사람은 봐요. 시력이 그러니까 2.0이 아니래요. 그럼 뭐 1.5 아니요? 5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광활한 그곳에서 되니까 이게 보는 거는 거예요. 눈이 계속 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보느냐, 이게 성벽의 성문을 열어놨느냐 닫았느냐.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러분이 잘 때 만약에 눈을 안 감고 계속 보면서 잔다, 약간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눈 뜨고 이렇게 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눈꺼풀만 이렇게 떠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그것도 좀 보기에 희끄무레한 게 좀 신기하게 좀 그렇겠죠. 근데 자면서도 뭔가를 계속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겠냐. 하나님이 이게 제가 그 뇌과학할 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그 뇌세포에서 눈으로 본 것을 지우는 스냅스가 있다 그랬죠. 지우는. 하루 이렇게 보면 이렇게 쫙 가요. 아, 저 시계 있네, 뭐 있네, 이렇게 쭉 봐요. 근데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뉴런, 그것을 잡아먹는 시냅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지 않으면 그날 밤에 싹 해서 깨끗하게 뇌에 있는 이렇게 가지 중에 이렇게 막 치근치근 옆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 기능이 우리 뇌 안에 있어요. 이제 문제는 정리가 성경 읽은 것도 정리되고 공부한 것도 정리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이 가지가 점점 굵어지면 아무리 정리하려래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는 그 스냅스의 굵은 가지가 되고 옆과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속 바라보는 거. 여기에서 지금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술을 보면 막 입맛을 다시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에 계속 바라보고 보면 이게 작용해서 막 침이 나오고 막 술이 땡긴다는 거예요. 저는 술이 땡긴다는 걸 이해가 안 가요. 술이 뭘 딱 땡겨요? 계속 바라보니까. 계속 바라보는. 바라보는 그것이 땡기는 거죠. 잠언 4장 25절에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예. 이제는 우리의 눈이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요. 그쪽에 관점이 열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라볼 때 굉장히 시야가 느끼는 게 확 다르죠. 우리 정말 그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집안 얘기를 하려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보면 어른들은 어딜 가고 싶어요? 주로 자연. 네. 아름다운 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자연.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거길 가자 그러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 어디예요? 놀이동산. 네. 놀이동산. 그냥 처음에는 저희 딸도 밖으로 나가자면 너무 신났는데 가고 맨 풀이나 이런 거 보니까 싫은 거예요. 이걸 왜 싫으냐? 근데 보는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놀이동산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별로 타는 걸 즐기진 않아요. 저희 아내는 아예 못 타고 한번 태웠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바이킹 한번 탔다가 괜찮아 괜찮아 옆에 탔는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빨리 쓰라고 이거 왜 안 세? 세워! 그랬는데 제가 여기 아파서 죽는 다시는 안 태워. 제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바라보는 쪽은, 그러니까 관점이 없으면 자연을 보면서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올해 저희 딸이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군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군대 그 강원도 인제 신남에서 군대는 거의 42명부터 설악산 가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보초 딱 서 있으면 앞에 42명 국도로 봄하고 가을 되면 그 관광 버스가요 막 20대 30대씩 지나가요. 저도 거기 대학 다닐 때 막 수없이 많이 다녔던 곳이 그 길인데 그걸로 지나가요. 하, 나도 옛날에 다녔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길 지나가면서 군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군 복무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홍천에 갖고 서울 오는데요. 맨 군대만 있어요. 맨 부대만 있는 거야. 부대가 없었다 생긴 게 아니고 군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연을 보더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산 보고 강 보지 거기에 부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맨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눈의 관점이 뭐요? 딱 이렇게 뭐 그래서 들어가는 그 일병서 딱 보면 어디에 보초가 있겠는데 딱 오르면 저기 보초 서 있고 이게 보여요. 그게 이제 생긴 거죠.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뭘 바라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혼의 도시가 이게 안 세워진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내면에 이미 성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이 뭔가는 보잖아요. 눈 뜨고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계속 보는 거죠. 자, 이사야 42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면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아요. 그냥 휙휙 지나가요. 그 얘기 많이 드렸죠? 저희 교회에 이렇게 휙 한 바퀴 도는데 저는 한 바퀴만 돌아도 너무나 많은 스토리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휙 지나가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 저에게 처음 오신 분에게 소개하는 사람은 그냥 쑥 지나가요. 제가 잡아요. 자꾸 이것 좀 보시라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고 여기에 뭐. 그러니까 그것을 유의해보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너무나도 웃겼던 거는 여러분이 그 저녁에 좀 외부에서 좀 더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진행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사진기를 갖고 저희 교회에 벽에 붙어있는 사진과 게시판과 이걸 막 찍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스파인가 할 정도로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거랑 뭐 하면서 다 찍고 다니더라고요.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일주일 씩 지나가는데 그 벽에 청년부실에 있는 사진과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처음 왔는지 모르게 찍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위에서 보이는 거죠. 이것도 해본 사람 눈에 딱 들어와요. 저희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오, 이 사진 정말 정리를 너무 잘하셨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그분은 게시판을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2층 3층 그 중간에 한 장으로 해갖고 딱 뽑았잖아요. 여기가 저희 성경학교는 하면 그것도 한 장으로 해서 딱 해서 뽑잖아요. 그런 노하우도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오, 사진 있네? 쉽게 넘어가는데,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서, 이걸 어떻게 뽑았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출력해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을 받는 거죠.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그냥 슉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딱 관점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잡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컨퍼런스 때문에 자꾸 여운이 남아서 수요일 날부터 완전히 이번에 뭐 영적 전쟁이 심각했어요. 뭐. 그러다가 책이 안 나와서 책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그러다가 컨퍼런스 때까지는 무슨 일이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목요일 날부터 하는데 수요일 날 밤에 도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해라 그랬더니 릴레 목사가 9시에 공항에 오기로 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뭐 7시에 떠납니다.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여기 8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공항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차가 왔어요. 봤더니요, 지게차 아시죠? 지게차 이렇게 두 다리 뚝 드는 거예요. 그걸로 세 박스로 된 거를 뭐죠? 랩으로 이렇게 해갖고요. 트럭에 입안해갖고 책이 세 종류가 2,000권씩 세 종류, 6,000권이 왔으니까 한 사람이 그걸 몰고 온 거예요. 야, 저걸 놔뒀다가는 내가 시간 공항을 못 나가겠다. 이래갖고 그 6,000권을 같이 날라갖고 벽에다 쌓기 시작했어요. 한 2,000권 날까 허리가 휘기 시작하고 3,000권 날리니까 이제 막 땀이 나면서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안 된. 그래서 간신히 벽에 쌓아놓은 거 보셨어요? 그래서 벽에 잘 쌌죠. 제가 군대에서 야마를 싸던 사람이라 그런 거 쌓는 걸 잘합니다. 군대용은 모르시네. 그래서 이제 막 쳐서 쌌어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그러다 이제 공항 나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나가기로 한 선교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고 있나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오겠지 설마. 9시에 같이 나가기 위해서 오겠지. 9시에 카톡이 왔어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되게 깜짝 놀라서 아니 아직 안 떠나셨어요? 아니, 깜빡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지금 공항에 왔는데 못 만나면 이게 난리잖아요. 낭패이고 또 예의도 아니고. 아까 또 식은땀이 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에서 또 식은땀이 나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나 혼자 가면 또 말도 안 되는데 헬로 그리고 이제 한 시간 더 와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가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는 또 가려고 하는데 차 키가 잘 오죠 이게 뭐 차 키가 없어서 그때부터 사무실 뒤지고 했는데 20분을 찾아도 차가 이게 키가 없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막, 안 되겠어요. 그럼 막 하다,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리고 막, 이거 이미 이제 막 식은땀이 안 나. 저는 막 한 시간 정도 다 있는 상태. 아, 이건 떠나긴 해야 되겠고, 이건 성교사님은 안 왔고, 가야 되고. 근데 이제 딱, 아, 보조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보조키를 딱 갖고, 전화했더니 아직 도착 안 하고, 고속도로 이래요. 성교사님 안 되겠어요. 그냥 돌려서 가세요. 저도 공항 갈 테니까 공항에서 만납시다. 이래갖고 그 성교사님 고속도로에서 돌려서 가고 저는 이제 가갖고 160으로 달려서 인천공항을 24분 만에 갔어요. 그래갖고 24분 만에 갔어요. 제가 딱 내려갖고 하는데 여전히 비행기 타고 있는 느낌이니까 160으로 달렸으니 그래갖고 딱 공항에 내려가고 딱 봤는데 연착
9시 30분이면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연장인 거예요. 맥이 쫙 빠지더라고요. 기다렸는데 또 한 시간 더 연장. 11시에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11시 나오시겠지. 30분 전에도 안 나와. 40분 전에도 안 나와. 대만에서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 묵을 숙소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셔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아니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대만으로 카톡하면 대만에서 그 안에 있는 릴리 목사한테도 카톡하고 이렇게 해갖고 12시에 나왔어요. 11시에 도착했는데 12시 나왔어요. 아,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그래서 저는 완전 스트레스로 이게 넘어가는데 이분들이 나오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의 간증하기 시작해요. 태풍이 세 개 왔는데 이게 연착이 안 됐으면 그 황루이책 목사님이 남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KTX, 우리나라 KTX 할 때는 이걸 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연착이 돼갖고 비행기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온 거예요. 그런데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이분이 연착됐는데도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어요. 이 설명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예.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대만에 2만 명 되는 기도 네트워크에 뿌려가지고 지금 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이분들 이제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저는 뼈골이 빠져갖고 지금 있는데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12시인데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는 거예요. 도저히 올 사람의 생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비행기 연착도 이러면서 그리고 들어올 때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혀 상관없이 그 정도 어려움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 왔다 할렐루야 이러고 12시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 모르겠고 저의 몸은 막 삐질삐질해갖고 막 첫날부터 영적 전쟁이 정말 심각하다.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는 관점을 보면 태풍이 와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뭘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없으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힘드냐.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는데도 그 눈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결국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이요. 시작. 너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자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뭘 보느냐인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거죠. 우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전문가들이에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티끌 보는데 전문가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들보를 못 본다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문이 이거는 닫혀있는 경우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못 들어요.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런 걸 못 보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혼의 도시에 성문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문이 열린 상태로 놔두고 하나님 이거 고쳐줘. 이걸 닫고 여는 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열어야 할 때가 있고 닫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태양이 높이 떠올랐을 때는 확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그냥 안에 쑥쑥 들어오도록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 성에 일어나는 문제를 계속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혈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모든 악한 눈은 제거될 것입니다. 나는 성한 눈, 교만하지 않는 눈, 앞을 똑바로 보게 하는 눈,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을 유의치 않는 눈,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두는 눈,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선포요. 이 보혈기도 나오고 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득심이 아예 글을 딱 정리했어요. 그래서 정리된 글을 보내오셨어요. 전 지금 앞부분에 있었던 성경 구절은 여러분 요거에 반주해 보면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끌어와서 그냥 설명만 할 뿐이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거기다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니까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 있죠. 그걸 넣느냐 안 넣느냐 때문에 얘기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나대표는 원래 안 넣었잖아요. 몇 장 몇 줄만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111번 그래서 각 주로 이렇게 처리돼서 저도 이제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매번 찾기가 힘드니까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날에도 그렇게 봐야 되겠다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이 책을 만들면서 문제가 됐어요. 거기는 이제 묻지도 않고 성경 구절 밑에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위에 이거보다 이 성경 구절 너무 많아. 그래갖고 뭐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얄팍하게 기도할 때 쓰기 나온 게 아니라 거의 책처럼. 이렇게. 그렇게 내겠다 그리고 5천 원을 내셨어요. 그런데 아드피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의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선포가 아니고요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이해에 대해서 내게 적용하면 이게 풀어질 거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대해서 악한 눈은 제거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대부분 이해했으면 아 이해했구나 그러는데 바라봤는데 그걸 유의치 않은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말씀 그렇게 봤잖아요. 바라봤는데 이해의 차원으로만 자꾸 봤더니 들어가진 않고 머리로만 간 거죠. 하루 자고 났더니 싹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내 안에 성벽이, 성문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 작업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내 혼의 도시에 문짝을 다시 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론 성경 갖고 계시죠? 레리 목사님이 이걸 하지 말라 해갖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할까요? 하지 말까요? PPT 하는 거예요. PPT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갖고 온다고.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제니 형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2009년부터 하루에 10장 읽기를 지금 6년이니까 7년 동안 했는데 7년 동안 해보면서 세 가지를 다 시험해 봤대요. 성경책을 갖고 읽는 것과 그 다음에 MP3로 들으면서 성경으로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읽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해봤대. 그런데 자기 정말 마음에 남고 하는 건 성경 책을 읽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 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지만 휙 날아가면 다시 찾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한 권에 계속 보면서요. 내 걸로.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설교 끝나면 꼭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제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은 뭐죠? 씨앗을 뿌리는 거죠. 천국은 마치 저기 들판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던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좋은 밭에 들어갈 때 좋은 밭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흙으로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덜렁 길가밭 위에 오면 그냥 보이니까 새가 와서 딱 잡아가는 거죠. 아, 이게 덮는 기도가 이거구나라는. 제가 부담된 건요, 아들 신부님 강의 끝나면 저보고 덮는 기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그래서 올라가서 마주 덮는 기도, 덮는 기도 뭐지? 여기 앉았는데 덮는 기도 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올라가서 덮는 기도 뭐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 그냥 기도했는데 내려왔더니, 어, 목사님 덮는 기도 너무 완벽했다고. 알아야 완벽하게. 올해에도 또 마지막 덮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제가 디렉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셀레브레이션처럼 하면서 하잖아요. 아,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임해서 우리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뿌리가 내면서 싹이 나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우리 오장로님 저희 교회 배추밭 밭에다가 배추 심으면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이쪽은 배추가 이만큼 자랐는데 저 뒤에는 싹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거 왜 이렇게 심은 이게 순서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막 이만큼 됐는데 저긴 싹만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눈을 못 떴어요. 눈을 못 떴어요. 이게 심기 전에 이 거름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싹만 난 걸 이렇게 옮겨다 심는데 이 거름이 너무 독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이게 뿌리를 내리면서 싹이 나면서 표현을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이 서울 촌놈이라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도요. 딱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냥 뿌려진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심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딱 뿌려졌을 때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걸 덮는 거죠. 흙으로 덮어요. 네, 그것을 여기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덮겠다. 가는 동안에 다 씨앗이 날라왔는 거죠. 여기서 덮어서 그것이 내 뱃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것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여기 간증했던 대만의 형제들 놀랍죠? 설교하고. 그럼 그 한국어로 얘기했던 그 황 형제 알고 봤더니요 그 목사 그 릴리 목사님 교회에서 12번 설교했대요. 주일날 대배 시간에 그 릴리 목사님이 그냥 시킨대요. 근데 이제 간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시킨대요. 너무 그 다음에 그 핸드폰 다니는 그 형제는 정말 저는 들으면서 내용도 듣지만 강의 스킬도 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조금 지겨울 것 같으면 싹 이제 재밌는 얘기해서 확 웃고 그냥 다시 들어가고 이러면서요. 정말 이 두 시간 동안 통역 속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지겹지 않게 싹 끌려가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거의 다 알거든요. 근데 벌써 순서가 바뀌어 있고 어떤 건 더 뒤에 가 있고 재미있는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분을 정말 100번 이상 강의한 거예요. 저는. 100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놓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던지는 말씀으로 도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좀 너무 많이 해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사역자로 딱 쓰는 거죠.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고 그분이 뭐 교회만 하는 저는 회사 잘릴 줄 알았어요. 그분 아직 다니더라고요. 3박 4일 휴가 내갖고 온 거예요. 들어가면 다시 출근하고요. 강의하려고 3박 4일이라 수요일날부터 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싱가포르도 같이 갔다 오고 지금 동남아시아를 공연하듯이 같이 다니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안에서 심어져.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그냥 죽어라 보니까 눈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방법도 성경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방법도. 모든 악한 눈은 제거될 것이다. 나는 성한 눈, 교만하지 않는 눈, 앞을 똑바로 보게 하는 바른 눈, 또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들 유치 않는 눈,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눈,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혈의 기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 그 자체인 거예요. 오늘 요 뒤에 거는 안 했는데 네. 자, 세 가지만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악한 눈은 제거될 것입니다. 나는 성한 눈, 교만하지 않은 눈, 앞을 똑바로 보게 하는 바른 눈,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들에 유의치 않는 눈,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눈,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눈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제목 한번 읽고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내 눈에 임한 보혈의 보혈의 능력. 모든 악한 눈은 제거될 것입니다. 나는 성한 눈, 교만하지 않는 눈, 앞을 똑바로 보게 하는 바른 눈,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들에 유의하지 않는 눈,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눈,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눈이 회복되어지면서 내 내면의 도시, 혼의 도시의 성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내면에 임하는 도시 했었습니다. 여기 옛사람의 혼의 도시, 새로운 사람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벽은 무너지고 세빗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질 것입니다. 제단은 헐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깨뜨려지며 신상과 목상들은 찍혀 파괴될 것입니다. 예수 원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곳에서 파괴되고 원수를 경배했던 곳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며 굽은 것은 펴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아멘. 시작.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 성벽을 건축하고 반복.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 한 번 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혼의 도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셋. 내 세면의 도시 옛사람에 임한 예루살렘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내면의 도시는 흰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도시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나의 도시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삼위이신 주님을 위한 집이 되며 거룩한 분이 거룩한 곳이 되며 나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기도 안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의 습관도 깨웁시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도시를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문 중에 눈. 네. 눈도 두 개, 세 개 더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아, 내 내면의 도시, 주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내면의 새 도시, 예루살렘 도시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게 싫으세요? 그렇죠? 알고 보면 더 좋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포하며 나